皆さんこんにちは。私は日本の沖縄の白家フェローシップチャーチの伊藤よしこと申します。Hello everybody. I'm Pastor. 저는 오키나와에 있는 교회 이토 목사입니다. I joyfully praise the name of our bridegroom Jesus from the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제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. 감사합니다. We're truly grateful to the Lord for us to grow deeper and deeper.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, 또한 온 땅에 있는 가족과의 사귐 가운데 더 깊어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.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이전부터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.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세상과 사회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봅니다. 영적인 세계는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어둠은 더 짙어 보이지만 빛은 더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빛을 우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때에 와 있습니다.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더 놀랍게 나타나는 때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발걸음 소리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귀 기울여 듣게 하고 계십니다. 하나님의 이 시간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께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. 하나님의 가족들을 모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.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. 온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. 우리가 신랑이신 주님께 기쁨을 가져오는 신부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. 일본이 바로 사랑의 허리띠가 되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위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우리는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일본 땅 안에 하나님 가져오시는 놀라운 추수의 바로 그 문 앞에 와 있습니다. 일본은 마치 엄마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곁에 함께 서서 열방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
함께 환영할 것입니다. 일본이 마지막 때의 신부이자 용사로서 이 마지막 경주를 가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.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열방의 가족 여러분,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. 우리는 한 몸입니다. 우리는 한 마음입니다. 여러분과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